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삐약이들의 소개로 다이소에서 구체관절 인형을 사왔어요. 다이소 신상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이소 인형이라고 해서 그리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딱 보고 인형 얼굴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었어요. 관절도 다 움직여서 웬만한 포즈는 다 취할 수 있고 신발을 신었을 때나 벗었을 때 자립도 돼요. 가격도 5,000원으로 저렴해서 구체관절 인형에 이제 막 관심이 생기는 분들 그 입문용으로 괜찮겠더라고요. 그럼 이 인형 얼굴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얼굴 빼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큰 힘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쑥 빠지더라고요. 가발도 만들어줄 거라 기존에 있는 머리는 다 뽑아줬어요. 안구도 새롭게 만들 거라 뒤통수는 동그랗게 잘랐답니다. 이렇게 잘라서 안쪽에 머리카락 심은 걸 다 뽑아주니까 더 잘 뽑히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빼줬어요. 빼는 과정은 좀 징그러워서 모사이크 처리했답니다. 한쪽에서 눌러주면 깔끔하게 뽑아져요. 막혀있는 부분은 칼로 살살 잘라줬고요. 기존에 있는 안구를 그대로 쓴다면 안 잘라도 되겠죠? 그리고 자를 때 잘못 자르면 이렇게 된답니다. 다행히 완성했을 때 큰 타격은 없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으로 화장도 지워졌어요. 뒤통수를 다시 붙여서 가발을 만들었답니다. 먼저 랩을 밀착되도록 씌우고 의료용 밴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밴드를 붙였답니다. 헤어라인 쪽을 깔끔하게 자르고 헤어를 돌려가면서 붙여줬어요. 정수리는 좀 남겨서 가위로 잘랐고요. 동그랗게 말아준 가발을 실로 고정시키고 안쪽에 끼워서 여기도 실로 고정해줬어요. 그리고 정수리를 고르게 잘 펼쳐서 고데기로 고정해뒀답니다. 가발이 고열사라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면 가발이 꼬불꼬불해지거나 타서 끊어질 거예요. 휴지로 잘 감싸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켜줬고요. 상태로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쐬주거나 며칠 놔두면 가발이 차분해진답니다. 안구는 늘 그려왔듯이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안쪽에 펄을 발라줬고요. 검은색 큐빅 사이즈가 딱 맞길래 이걸 올리고 오븐에 굳혀줬어요. 테두리는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줬답니다. 고르지 못한 선은 칼로 살살 긁어서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UV 레진을 평평하게 채우고 볼록하게 올리고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줬답니다.
이제 화장을 해줄 거예요. 파스텔, 색연필,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어요.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서 작업했답니다. 살짝 삐져서 울먹거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눈썹을 시옷자로 만들었는데 앞머리에 가려져서 그런 느낌이 안 들더군요. 여기서도 인형이 다치지 않게 칼로 아주 살살 긁어서 선을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긴 지저분한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점을 찍었답니다. 마지막 스프레이를 뿌린 후 입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줬어요. 작은 속눈썹도 잘라서 목공풀로 붙여줬어요. 완성했고 블루텍으로 안구를 고정해줬답니다. 이제 아까 만든 가발을 손질해줄 거예요. 고정이 잘 안된다면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머리 중심을 잘 잡아서 앞머리를 자르고 안쪽으로 말아줬어요. 옆머리도 살짝 잘라서 말아줬는데
표면부터 너무 짧게 잘라서 좀 아쉽더라고요. 뒷머리 끝은 U자 형태로 잘라서 고데기였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헤드예요. 의도치 않게 찍게 된 점이 포인트가 됐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